일단 그 자폐적,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자폐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자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번에 그 자폐적 언어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예, 이것을 조금 이제 인문학적으로 좀더 풀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제가 아무래도 응용인문학 연구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이 지점을 좀 잡을 수 있는 걸 잡기 위해서 자폐적 언어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조금 잡고, 그래서 우리 유교의 그 정명사상과 관련해서 조금, 예, 좀 도전적인 어떤, 분석을 좀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들은 그냥 읽어 나가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가두려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는 사람과 소통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자폐 한마디에 새겨진 낙인이자 그가 말이 세상을 결정하는 어떤 유교적 사회가 자폐성 장애를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이제 증세한 말까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일본어에서 나온 것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국립국어원이나 통계청도 아직은 이 지점을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통계청은 KCD8 기준에 어티즘을 자폐 증으로 공식적으로 번역하고 있고, 한국의사협회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그 김현우 선생님은 저거 그 흐릿하게 설정 푸셔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일반학급 자폐당사자라는 단어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이제 디스브랜딩 효과라고 해야 되나?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것 대신에 브랜드 본사지가 없애는 효과일 수도 있고 낙인 효과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폐당사자의 삶을 어둠 속으로 좀 몰아보고 있잖아 싶습니다. 자폐대상자 대다수가 일반 학교 통합교육을 받는 대신에 특수학교, 특수교육이나 대안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학교 진학을 좀 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하긴 일자리 찾기 또한 힘들기 때문에 통계상 취업률 28%에 불과하고 코로나 시기에는 23.8% 하락하기 위해서 사회적 통합 자체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당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욕구는 발달장애인 패러다임에 가로막혀서 가장 높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자폐 당사자의 요구가 지적 당사자에게 자폐를 먹히면서 그 의료가 커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자폐적이라는 말의 사용 빈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폐적이라는 단어 사용은 호명의 대상을 자폐 당사와 동일한 산업으로 위치지으려는 움직임으로써 일반적인 차별 용어와 비슷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차별을 안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귀머거리 병원이나 집단적 조현병, 정신분열증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가 소송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뭐 특정 장애인 단체가 함께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폐적이라는 단어는 혐오의 사바가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왜 자폐 당사자는 왜 항상 자폐적인 단어를 잡혀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자폐, 그러니까 스스로 닫혀 있다는 자폐 당사자 권리 얘기하기 위해서 자폐한 단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상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야. 자폐 당사자의 권리를 뭐 위해서 얻자 라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닫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닫혀 있지 않은 어떤 권리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이상한 느낌, 아이러니한 느낌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좀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사실 오는 것인가는 또 학문적으로도 반론이 있습니다. 자폐 당사자들에게 마음의 요소, 즉 감성이 결여되거나 그 발달이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자폐성 장애인의 감성 자체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논의 자체가 자폐 당사자들의 연구로 인해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폐인과 일반 신경인들이 감성 구성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본논문은 자폐적이란 언어 사용이 적절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국어권에서 자폐적 단어가 들어온 계기, 현상을
미시적 관점 그리고 미디어 연구적 관점에서 담론 분석을 좀 진행하고자 하고요. 자폐라는 단어의 용례가 한국 사회와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는 그 감성적인 근거에 대해서 유교 사상을 좀 들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에서 자폐적 단어가 나온 미디어 용례와 맥락을 분석해서 이런 단어에 쓰는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를 확인하면서 자폐적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배경을 판별하여 자폐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자폐 당사자들 이미지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일단 도입이었고 다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폐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좀 힘들었던 지점도 있습니다. 자폐라는 단어는 자체가 특히 해방 이후에도 상당히 우리나라 언어에 도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글학회가 낸 조선어 큰사전에는 자폐란 말에 스스로 자자에다가 죽을 뭐 폐자라는 그리고 현자의 자자에다가 폐단할 때 폐자가 합쳐져가지고 그두 가지 그러니까 둘다 등산이나 중독으로 죽음 또는 폐단의 거듭판이란 두 개의 뜻풀만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폐한 단어가 쉽게 쓰이는 단어는 아니었다. 한글 아시다시피 조선어 큰사전은 1930년대부터 계속해서 간행이 되어 왔던 사전이기 때문에 30년대부터 60년대, 50년대 후반까지는 이분들이 지금 담아놓은 걸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자폐 스스로 다들 폐자를 쓰지는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어떻게 들어온 것일까? 라는 지점인데 2018년에 신시후 의지에 기고된 정신 전문의 혼다 히데요 씨가 다행히 이걸 정리해 줬습니다. 혼다 씨에 따르면 이 단어는 오이겐베르 의어가 조현증 환자를 설명하게 해서 쓴 독일어 어티스모스의 번역어로 1937년에 일본 신경정신학회가 정신 용어를 정립하기 위해서 구성한 신경정신 방학 용어 통일위원회 시안 이라는 것에서 자폐성, 자폐성으로 인한 번호로 처음으로 우치무라 유시라는 분께서 하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일단 판명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37년까지 사실 자폐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자폐한 단어는 특히 조현병 환자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아서 특히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영향이라도 참을 수 없는 방역이고 자신의 환상 속으로 틀어박히는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브로이더시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조현 증세의 일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조현 증세라는 개념 그쪽의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중심인 1943년에 아스퍼 페들거시가 따로 논문을 내고 1944년에 한너 씨가 또 논문을 내서 그두 논문으로 인해서 어티즘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이미 말 의미가 달라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37년에 이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조현병적인 어떤 성격 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정신질환적인 어떤 측면으로서의 자폐와 정신질환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자폐가 두 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실 브루이어가 떠올린 자폐라는 개념이 사실 정신적 특성이 다른 사람들 그대로 서술하기 위해서 정박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마전이 된 것이 처음에 정신장애를 위해서 쓰게 된 것이 이게 자폐 당사자를 위해서 쓰는 단어로서 전용되면서 지금의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좀 완성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과 미디어적 미시자적 작업을 세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유해에 대해서는 당시의 모든 매체를 검색할 수 없을 것이고 뭐 TV 자료든가 이런 것들 미디어로 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조선일보가 이번에 참가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단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예그 네이버 뉴스 라이브가 참잘돼 있어서
어임 잡아서 그 단원의 흐름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한작성 이전의 용의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장 빠른 용의는 1931년 12월 27일자 조선일보의 한경북도 지방의 정어인 기름 판매와 관련해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문을 작성한 이유 중에 판매 통제인 때문에 도로 금융위기를 자폐하기에 지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것은 스스로답다는 단어의 뜻과 일치합니다. 이후에 1935년 6월 9일자 동아일보 일면에는 당시 조선인 상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설 중에 상업자로서 같은 물건에 대하여 사람의 능불능한 태도를 교개하며 거주의 향촌과 도시를 구별하여 값에 무해놀이를 한다는 것은 즉 자기 상점에 물건을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동시에 따라서 상점문을 자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야라고 했는데요. 둘다 스스로 닫다는 뜻의 그 해서 쓴 단어였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던 단어였고 이거는 한자를 조합한 단어로서의 그냥 직설적인 용어 사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이제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시기 한동안 자폐한 단어 자체가 전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제 1967년 5월 24일 매일경제 3면에 음악으로 병을 치유 음대인 특별 코스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자폐한 것이 등장한 우리가 얘기하는 자폐 특성이 보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음악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음악에 의해서 마음의 창이 열게 된 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걸 이 용기에만 보고 났을 땐 처음으로 이때 자폐가 알려졌구나 생각했는데 이 용기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1970년대에 신춘학생 논문 경연대회 당선작인 한국 정치 풍토의 개선책이라는 것이 여기서 자폐적인 응결 현상 뭐 이런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용의에서 스스로 갖고 있는 주체는 개개인이 아닌 뭐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본논문에서 받아보는 자폐적인 언어 사용과 가까운 듯한 말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게 그 지점에서 이제 정신적 장애 쪽으로 그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전에 생각하고 알려지게 됐던 정신장애적인 어떤 조현병적인 특성으로서의 자폐의 특성을 생각하고 그 단어에서 떠올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야,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는데 1970년대쯤에서는 이런 자폐증이라는 것이 있다고는 이제 알려지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자폐라는 것이 확인은 되지는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김남성 박사가 1973년 11월 4일에 집에 있는 날에는 하루 종일 이불 속에 있기도 하고 동생을 학대하거나 방에 놓기도 하며 사람을 위태해서 자기 방에 틀어박히는 자폐적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그 내성적이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폐 특성을 묘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1976년 11월 20일 경향신문의 가정성감시란 코너에서 이제 내성적 어린이란 제목으로 이화여대 김지은 교수와 주부 우선희 씨가 우선희의 큰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성적인 아이들 얘기하면서 이들이 억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뜻밖의 큰 사건을 저지른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자살한 일본인 학생도 성교육의 온순화가 꼼꼼해서 그래서 정신병원과 소년원의 문제아동의 통계에도 내성적, 자폐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있다. 그러니까 자폐적이라는 것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어떤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의 영향도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이렇게 해서 내성적인 사람들을 문제시하는 내용들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이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이 70년대부터 문제가 됐던 것은 당연히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지점들과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975년에도 푸르노 유시방사도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964년에
무사시노 히가시노 학원도 생기고 조금 이제 자폐에 대해서 좀더 앞서가 있었고 알려져 있었긴 했지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도 자폐에 대해서 어떤 젊은이들 자기 스스로의 속으로 가두는 어떤 개념에서 이제 정신적인 자폐 당사자 자폐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폐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알림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았던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1980년대가 되고 나서 1981년 경향신문이 이렇게 소개하고요. 1982년 경향신문에 이제 홍강희 명예교수가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자폐 발전 이전까지 자폐에 대한 기존 미디어 용어를 통해서 이제 해방 이전까지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따라서 사용되었으며 해방 이후 자폐와 자폐적인 단어가 되었지만 1967년에서 제외하면 기존의 정신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조현병 등 대인관계를 꺼이는 환자군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 이제 자폐라는 것 자체가 발견되고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자폐한 것이 있다거나 보도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자폐 당사자들이 이제 발견됐고 저희도 1세대 이전에 이제 자폐 당사자가 없던 것도 아닌데 사실은 등록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던 지점들도 이렇게 자폐 당사자가 발견이 되지 않았던 지점들과 좀 연동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티즘이라는 단어가 사실 조인적 현상에서 기인한 현상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자폐 당사자를 호칭하게 되면서 자폐 당사자의 차별적 인식이 자에게서 갖게 됐고요. 국내에서도 기존의 정신의학 패러다임과 학국의 정치 사항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감성 인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폐성 사람에 대한 오해와 차별 현상은 자폐 특성이 알려지지 않은 세계대전 이전에도 있었고, 발견된 1980년대 후반 이전에는 한국에서 자폐 당사자의 모습을 찾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한국 자폐 1세대가 중년으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폐증이나 자폐와 자폐적 등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폐 당사자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 실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해외 자폐 당사자의 경우에는 일사나 연구자 프로그램에 어떤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폐 대상화하는 혐오 발언을 사회 속에서 찾아보기도 좀 힘듭니다. 그리고 서구권의 자폐 당사자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을 더 이상 자조하거나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서 오는 해방감을 느낀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그 정반대죠. 자폐 등록을 하면서 밝혀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하늘이 캄캄하고 정말 실신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에 빠지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근데 그거는 사실 사회적인 요소들이 좀 크지 않나. 그래서 당사자가 공맥락적 사회를 잘 견뎌야 된다는 지점들이 사실 큰 요인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저맥락적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맥락의 정도나 뭐 제스처라든가 사회 통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은 사회가 저맥락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뭔가 눈치 봐야 되는 것도 많고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가 고맥락적 사회라고 이제 사회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맥락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사실 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하는 데 있어서 유교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찾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문제가 있죠. 사회적 가치가 우선시되고, 동양적 가치는 일단 뒤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애매한 지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엔탈리즘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도 사실 미국 그것도 사실은 그 인종차별이든가 이런 개념들에 이용되는 수단으로서 사실 크게 악용됐던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리엔탈리즘 또한 문제 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지점에서
어쨌든 지필하면 이거는 정명사상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명사상을 설명하는 텍스트는 논어 아니한 11장입니다. 이데아에서 재경공은 공자에게 다스림에 대해서 묻고 공자는 이에 대해서 군군신신 부부 자자.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신의 위치가, 부하 자의 위치가 엄밀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답게 재구실하면서 살아가려면 그 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에 대해서 재경공은 군군신신 부부자자가 정립하지 않는다면 곡식이 있더라도 내가 이를 얻어먹을 수 있겠냐면서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따르면 공자가 살고 있던 춘추시 때에는 임금 시위가 36차에 달하고 지도층의 성추행 등 폭행이 심각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스림과 도를 회복하기 위한 도로서 공자는 예학과 질서 1장을 주장했고요. 그 도로서 정명을 주창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논어는 역할과 구실의 기본으로 정명을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논어자로 편 3장에서 자논은 그 위정, 그러니까 이걸 한국어로 풀며 정치하기 또는 다스림하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공자는 반드시 이름을 바르겠다, 그러니까 정명을 하겠다, 반드시 내가 정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옳지 않다면 그 폐해가 말하는 일, 예약, 형벌까지 무너뜨려서 결국 사람들이 손을 빌릴 곳이 없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회 공공선의 회복을 위해서 정명이 회복되어야만 나타내는 것이고 정명이 이루어질 때 이정이 이어진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후 한국문화권에 깊이 퍼져 오랫동안 통치이념의 근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충남사가 지은 행과 안민가는 공자의 정명사상을 확대해 임금을 아버지, 신하의 어머니, 나머지 백성을 아이로 호명하고 그래서 임금과 신하 백성이 자기다운 위치에 있을 때 만물이 다스려서 나아가 태평화이라고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인식은 어떤 사람에게 올바른 이름이 돌아가지 못하고 질서가 사회를 넘어서 없어서 개인들의 삶을 짚어가는 당시의 사회성에서는 상당히 당연한 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계속해서 그 자기의 그 이상으로서 요술시대 그 통치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순박했고 뭐 사람들 괴롭히는 일이 없었고 그런 사회를 꿈꾸는 어떤 유가적 사상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2006년 600년이 가까워진 지금 공자가 태어난 지 260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맞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명을 그냥 아메나짓이 그냥 받아들이라.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명사상은 분별과 차등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가늠하는 인식이 됩니다. 배수회님들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 지역 공동체, 국가 선도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유교의 인간관계력이 잘못 인식되고 적용되면서 최대한 파괴한 지연과 가족주의, 글로벌주의, 정식주의의 형편을 낳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명사상은 억압적 사회 질서의 근간을 지탱하는 개념으로서 성동체제가 정명사상에 기반한 마상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한 일본의 경우에는 높은 위치에서 배치된 계층에 의해서 언니 집단에게 요구되는 부분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자신의 성적을 제외하고 부유한 위치를 넘어선 질문과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부시이 되기도 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집단에 부과된 일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인민주의 사상과 반하며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는 막 가짜 민주주의 현상 또한 이런 마사상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회사가 집단을 통해서 개인의 통제하고 구속하고 통제하는 시대 노인은 상업선당 시대는 통했을지보다 지금 MZ세대가 회사에서 잘 적응을 못해서 어렵게 이제 들어와서도 퇴사하는 이런 행상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 현재 사회에 있어서 과연 그런 시스템들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혁신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면 일본의 블랙 기업처럼 일반인 맞춰 갈아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잔업과 노동을
밤샘 야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인색이 낮은 돈을 주면서도 일을 열심히 시키니까 열사본고의 정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 소진되면서 건강도 잃어버리지만 회사가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블랙 기업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누구도 일단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형사상 기반의 상하주의가 강한 집단의 경우 집단의 기반 차별이 만연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ESG가 뭐냐면 환경 경영, 지속 가능성 경영, 그리고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어떻게 그 내부의 소통 구조라든가 통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회사 내 직장 구조가 어떤가, 여성들이 더 들어가 있는가,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는가,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장애인과 뭐 사람들, 사회소수자들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거버넌스 기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할 것이라고 이미 다 예고가 되고 있고, 지금 한국 기업들이 다 ESG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제일 잘할 수 없는 지점들이 사실 거버넌스 지점이 되지 않을까. 환경을 어떻게 따로 맞출 수 있고, 지속 가능성도 어떻게 맞추겠지만,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지 못한 지점도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악용하냐면, 한국에 따로 그 기업평가원을 만들어서 ESG 평가를 책에서 국외 체제가 아니고 국내 체제로 만들어서 우리 ESG 인증했어 라고 거버넌스적인 부분들을 치팅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건 ESG 경영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악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계속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ESG 경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지점들이 10년, 20년 안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 그러니까 기업 혁신에 어떤 위기에 있지 않나 싶은데 좀 그런 지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명사실은 사장 다시는 대동세상을 만들어서 공동체에 있는 누구나 돌봄받고 함께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좋은 일들 취지에서 만든 방안이었지만 뭐 다양한 갑질 사건을 상기하면서 정명사상이나 예사상을 통해서 거버넌스에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가 되는 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정명사상이 부여한 낙인 효과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폐 당사자나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재구실 못하거나 본질적 행동을 반복해서 공동체의 요구를 온전히 따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공동체 성원에서 제외하는 행동은 사실은 유동주의 공동체에서 정상적 여겨졌기 때문이 있죠. 그리고 한자봉사권에서 정명사상이 신경장애 있는 사회, 이른바 손해를 촉진했다면 해외에서는 우생학이나 모더니티가 장애인들과 신경장애인들의 기회 박탈에 관여했다는 지점을 볼수 있고요. 사회적 비인간은 더 나아서 나치나 21세기 초반까지 미국과 같이 인간을 분리해 추방,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폐나 발달장애 경계선이나 낙인은 자폐 당사자에게 있어서 가능한 고등교육과 괜찮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폐 당사자의 경우 최근 대학 진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하고 일자리 스펙으로 부족을 인해서 뭐 스펙을 쌓아서 일반 기업의 취업에 도전하는 것을 애초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과 동떨어진 학과, 특히 사회복지학과 진학률이 상당히 높거나 특정 학과 같이 자폐 당사자만을 위한 학과를 따로 만들어서 전공과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계가 등록 정신적 장애인의 학업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학원 진학에 상당히 어려움을 큽니다. 또한 실제 2021년 기준 자폐 당사자 취업률 28.0%로 대한민국 고용률이 68.8%의 절반에 못 미치면 그나마 이 취업률 또한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는 그보다 낮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래 전수조사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가 2017년에 장애인의 평균 임금이 3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2020년 조사에서는 135만 원 넘었습니다. 네, 샘플링 조사였다는 것을 저는 전수조사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수조사를 하기 힘들다는 지점들도 있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자폐 당사자는 취업을 포기하고 케어 대상으로 전락을 하거나 바리스타 등의 저임금을 받아가면서
생활에서 응용도 받지 못하는 어떤 결과들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 이 사진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장애인 개발 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원해 이쪽에서 장애인 발달 장애인에 의해서 이런 직업들을 가지라고 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원예교육 불교사, 새싹재배사, 무인 자판기 관리원, 사본보점, 온라인 패커, 다 그런 것들이 뭐 3차 어떤 산업과 2차 산업에 좀더돼 있고, 첫바 디자인은 그나마 나을 수 있겠죠? 근데 호텔 객실 정리원 이런 거 빼면 사실 좀 괜찮은 일자리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있어야 만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 때문에 사실 생활 임금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최저 임금도 제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점들. 그래서 신경대학적 관점은 자폐 당사 그에 비해서 신경대학적 관점은 자폐 특성이 장애한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만, 이율적 개인에 의한 한계점, 마음의 이론의 부족에 인해서 이학적 한계가 아니라 당사자의 이중 공감 문제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단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자폐 당사자들이 거의 다 일반 학급에서 있다가 이제 중등 교육 들어가면 다 특수학급으로 밀려가는가, 특수학교 지금 밀려나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최근에 뭐 ADHD 때문에 타인의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해외에선 신경다행이들이 괜찮은 일자리 취업을 하고 있고, 유명 대학교에 진학해서 정당한 편을 받기도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죠. 또한 실리콘밸리에서 같이 다수의 신경다행인들이 창업에 성공해 세계의 기술적으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교수의 창조주시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공자의 정명서상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풍부한 대안이었지만, 현재에는 신경다행인의 사회에서 초차에는 발키트로서 작용하고 있고, 둘째로 정명사회에 기반한 사회문화를 지닌 사회들은 그동안의 산업발전에서 성공했으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신경다행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4차 산업시대의 발전에 제약이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교적 사상에 기반한 사회적 분위기는 오리엔탈리즘적 관점보다는 신경다행적 관점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언론에서 최근에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 그 최근에 자폐적인 단어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점에서 어떤 형태로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송고된 모든 기사를 바탕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빠른 순으로 정리하고요.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기사에 접속해서 기사의 제목, 저고, 저자 기고 형태, 신문사 기고 일자, 자폐적인 단어가 포함된 전후 내용을 수집을 했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좀 힘든 지점도 있어서 요거는 했고요. 뭐 나중에 이게 데이터 분석이 되면 조금 관계망적으로 뭐 빅데이터망 좀 수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체크리스트도 지금 코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체크리스트법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해당 콘텐츠 분류 분석해서 사회의 의미 차이를 분배하는 연구 방법론으로, 휴이스틱에 기반한 직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좀 쓰이고 있는 지점도 있어서 채택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폐적 언어 사용이 대상으로 하는 목표와 해당 단어의 언어 단위 의미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언론적 기준, 언론 기고 형태, 기사의 주제, 기사가 자폐적이라고 반응 대상, 자폐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자폐 취향적인지 여부를 따라서 코딩을 수행하였습니다. 예,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19년부터 나왔던 것들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볼수 있고요. 예. 주요 연구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도 형태의 경우 전체 4대 337건 중 기고가 145건으로 가장 많은 43.0% 차지했고, 이 기고의 대다수 절반은 한70% 정도는 정치 기사였고요. 30%는 정신의학자 등이나 전문가 등의 기고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
논평이 좀더 13건, 사사히 4건이고요. 보도자료에는 기사가 33건, 일반 기사가 100사건인데 이 중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그 따옴표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보면 거의 대다수는 개인의 주장, 그러니까 전문가적 신격으로 자폐적인 개념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적인 어떤 시각보다는 전문가적 시각에서 자폐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것은 정치적 쪽이었고요. 그 대상에는 2019년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보수 집단이나 일본 등 극우 집단이 비판하는 데 사용이 되었으나 2020년 이후 보수 집단에서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의 586 세대들, 북한이나 조선 등 부정적인 집단과 섞어서 비판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 자폐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판 집단의 비인간화에 사용한 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특히 해외 극우 세력이 실시하고 있는 비인간화 전략, 그래서 진보 세력이나 어떤 자신들의 입장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객체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사람이 아닌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자폐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지점들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똑같이 보면 박전 대통령이 작심하고 최측근에서 정치적 목소리 낸 것이라면 목중에서 진방과 관문사 누른말하는 자폐적 정치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박전 대통령이 자폐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북미 양측이 각자의 자폐적 논리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한국 내에서 신천지와 기득권 체계의 사수에게서 자행위의 서슴지 않는 자폐적 이하다.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반대쪽에서도 특히 제가 심각하게 보게 됐던 지점들은 그건데요. 2010년, 특히 2020년 지점부터 계속해서 척파파 조선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중국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폐적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이 계화시켜준 것이 좋다.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자폐적 서사 이런 단어들을 문학계에서 되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문학적인 어떤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왜 굳이 자폐적이라는 단어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죠. 이재명 경기지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칙보다 진영을 우선하는 자폐적 진영 논리. 더불어민주당이 자폐적이라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썼고요. 거의 대다수가 그리고 똑같은 내용들이 사실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반복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조국사슬 외치는 그 민주주의 진영의 민주 시민들의 자폐적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는 것은 특히 자폐성 특성을 얘기하는 어티스트에게서 번역하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면서도 자폐증을 사용하는 경우 봤을 때 거의 자폐 지사적인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나마 이제 2021년에 저희가 그 기고를 낸 이후부터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이은하 칼럼니스트 등이 이제 자폐 친화적 기고를 하시면서 이 자폐적이라는 그런 것들이 좀더 밝게 된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또 신경적인 어떤 지점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조현병 관점에서의 자폐증과 같이 외부의 소통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매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좀 많고요. 특히 자폐적 언어 사용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 자폐의 특성보다 정신치안적 측면에서 대상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지점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학사에서 문학계 자폐적 보는 지점들이 있었고요.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에서 자폐적인 단어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는 것을 확인했는데 자폐 특성과 직계되는 것들 그리고 조현병 중 성격적인 기반, 사회적 인식을 기반해서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편안하게 사용되는 경우인데
그 자폐당사자를 떠올리고 쓰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신적장애 전반을 폄하하고 해당 휴면 대상을 정신적장애인과 동기화하거나 일치하는 심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폐적 사용 중 정치적 사용이 절반이었고 그 대다수가 민주진영을 매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가 그 집단에 의해서 선택 적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이는 지점도 있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나가고 싶다는 점에서 나가면 좀 바꿔봤습니다. 본 연구는 자폐적 단어의 사용 근원을 찾기 위해서 인문학 및 인구, 미디어 연구 방법론을 조합해서 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파악했고 이런 지점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폐 특성의 유리산이 혼다는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전국에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진단받은 사람들이 그치지 않는 지경의 상태에서 자폐한 이름이 다양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성격이 어둡지도 않고 사람을 피하지도 않는 당사자들에게 어두운 성격, 히키코모리, 우울증 등의 오해석이 붙는 것을 문제시하며 단어의 변경안을 고민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점들이 개선되지 않을 때 유교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자폐하는 정명은 기존의 정명 사상에 비춰봤을 때 자폐 당사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데 영향을 끼쳐서 자폐 당사자의 고등교육과 개천 일자리의 장애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졌으니,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과 그 근거를 밝히는 데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가, 개선해야 되는가, 자폐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도입되고 있는 식량난소 개념성 자폐 당사자의 돌봄을 대상으로서 격차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로서 기한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사업화에 이르며 선진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 국어세역 성장은 자폐 당사자를 격차하는 데 함으로써 자폐 당사자를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의 급증을 피한 식량다양성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까지 위협하는 데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자폐 당사자 정신적 장애 이제 포함한 신경대인의 사회적 통합 장애 친화적 문화 형성에 의해서도 자폐적 겸 언어 사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자폐 당사자가 차별과 혐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 현실은 당사자가 자폐 친화적 사회에서 해외에서 탈출하거나 살고 있는 사회가 신경대인 친화적 변화가 둘전화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자폐 당사자를 격차하거나 쫓아내는 우리 더 이상 범하지 않길 권하며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조금이나 더 성장세 음력 사회적 변명해 보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